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응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를 이용해서 사용자 로그인을 후에 등록된 썸네일을 변경을 했을 때 원본 이미지는 큰 파일을 사용하게 되고, 그큰 파일이 등록이 됐지만 200x200 사이즈로 작아지는 썸네일을 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일단 불필요한 것들은 일단은 삭제를 하고요. 자, 됐죠? 자, 여기서 일단은 다트는 14, 2.14 버전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저는 플러터 2.5.1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앱에서 사용될 디펜던시즈는 이렇게 되고요. 구글 사인인, 파이어베이스, 어스 코어,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그다음에 이미지 피커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게덱스 최신 소스 전부 지금 그 펍데브 오늘 날짜 2021년 10월 31일 기준 최신 소스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린터는 늘 저는 사용하는 구글러들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네, 그 세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됐고, 일단은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날려주고요. 여기서 일단은 get material 앱으로 잡아주시고, 여기는 루트로 처리를 하고요. 그러면 루트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src에 루트 파일 dart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ateless로 루트 잡아주시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const 루트. 자, 우선 요 정도까지만 해놓고 일단은 안드로이드 설정을 먼저 잡아주도록 할게요. 네, FlutterFire에 가보시면 지금 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빌더, 빌드 그래들로 이동을 해서 자, 요 클래스 패스 잡아주시고 안드로이드 빌드 그래들에서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 그다음에 네, 이거는 앱 단위 빌드 그래들의 플러그인 구글 서비스를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부분에다가 구글 서비스 등록을 해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멀티덱스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 멀티덱스 이네이블 설정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 잡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안드로이드 세팅은 끝났고, 이제 그 앱을 등록을 해줘야겠죠? 02번. 여기다가 add 앱 해주시고, 안드로이드. 요거, 안드로이드 패키지 명 입력해주시고, 얘는 옵셔널이니까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션 이건 아마 사인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 see this page라고 있어요. 이거 올려 보시고 여기 보면 안드로이드 디버그 키에서 키스토어를 이용을 해서 안드로이드 디버그 키를 만드는 건데요. 안드로이드 경로에 요 디버그 키스토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시 켜셔서 요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건 지워야 되겠죠? 요거 해서
저는 직접 그 경로로 왔기 때문에 바로 현 경로에서 디버거 키를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드로이드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 키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자,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받은 파일을 그대로 안드로이드 앱 안에다가 넣어주시고요. 파일명은 이렇게 구글 서비스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일단은 설정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단계로 어센티케이션 요거를 진행을 해야 돼요. 파이어베이스 어스 라이브러리 보시면 이 메인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니셜라이즈드 앱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어싱크 잡아주시고 파이어베이스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를 등록을 해줄 거예요. 어센티케이션을 관리를 하는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안에다가 authentication controller.라고 하겠습니다. class authentication controller extend로 get x controller를 받고요. 요거는 앱이 구동되면 동시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바인딩, init 바인딩을 잡아주시고 바인딩 빌더 이렇게 해서 get, put 이렇게 등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루트 위젯에서 하고 루트 위젯에서 이 인증 처리가 됐으면 홈으로 이동을 시키고, 인증 처리가 안 됐으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컨트롤러에서 로그인이 처리되는지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온 이닛 단계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닛 단계에서 이벤트를 등록을 해주고 void event, 자, 여기서 자 자, 문서에 보시면 이렇게 Firebase us instance에서 us status change에 대해서 리슨을 하게 되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벤트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유저가 있냐 없냐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유저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유저의 UID를 가지고 파이어베이스에 회원가입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넣을 건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 UID 값이 있으면 회원가입이 된 유저이기 때문에 로그인 처리를 해주고, 아닐 경우에는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네, 그거를 위해서 일단 요거 지워주시고 로그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그래서 유저 객체를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await async 잡아주시고 로그인 함수 future void async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if 넘겨받은 객체가 있어야겠죠. 여기는 유저, 그래서 유저 us라고 하겠습니다. us, 그래서 유저 us가 낱널이면
유저 어스가 널이면 이 프로세스를 태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리턴을 해주시고요. 아, 유저 어스가 널이 아닐 경우니까 유저 어스의 UID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파이어베이스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리파지토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파지토리 여기는 어스 리파지토리로 하겠습니다. 아유, 덜티 클래스 어스 리파지토리 해주시고 스태틱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이드로 일단 설정을 해주시고 find user by UID로 조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string UID를 잡아서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irebase 스토어에서 컬렉션 DB 데이터는 users라는 컬렉션에서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겠죠. 없는데 없어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try 자, users에서 where절이죠. where절로 UID를 체크를 해서 equal is equal to UID 이를 해주시면 되죠. 아, 여기 콤마 있어야 되고요. 자, 이 UID 넘겨받은, 그러니까 즉 Firebase US 로그인이 성공된 그 인증된 그 UID가 저희 users 테이블에 UID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get을 통해서 불러옵니다. 유저 자, if 유저가 아이고 유저가 사이즈 사이즈가 왜 안 나? await async 잡아 주시고 사이즈가 0이면 return null 0이 아니면 return 이제 유저 객체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모델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스 자, 여기는 유저 모델 그래서 클래스 유저 모델 잡아주시고 이 유저 모델은 UID, 도큐멘트 ID, 뭐 닉네임, 썸네일 요 정도까지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시면은 여기다 추가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create date, 뭐 로그인 last login date, 뭐 또 다양한 부분들 회원 가입할 때 필요한 폼들까지 입력 받아서 할 거면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 도큐멘트 ID하고 doc ID, 그다음에 UID, thumbnail, display. 네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으로 해서 널 가능하게 처리를 해주고요. 유저 모델 생성자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팩토리 메서드로 유저 모델을 JSON을 통해서 바인딩 해주는 거죠. 자, 여기다가는 스트링에 도큐멘트 ID가 일단 넘어올 거고 맵 타입으로 스트링 다이나믹에서 JSON이 넘어올 거고요. 여기는 return 유저 모델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아까 그대로 넣어주시고 저는
JSON을 통해서 어떠한 값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널이면 아, 난널이면 JSON의 값에 as 스트링으로 넣어주시고 아니면 null 아, 빈 값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독 아이디는 바로 그냥 스트링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리파지토리 넘어와서 유저 모델에서 아까 만든 유저 모델의 from JSON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유저의 도큐먼트들 중에 0번째 게 유저일 거예요. 예. UID는 단 하나이기 때문에 랭스는 무조건 1일 거고요. 그래서 아이디를 추출해서 독 아이디를 넘겨주시고 유저의 독스의 0번째 데이터를 추출해서 리턴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캐치 잡아주시고 리턴 널 여기에다가는 리턴 타입을 퓨처 유저 모델이 널일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컨트롤러로 넘어와서 이 UID로 조회를 하면 되겠죠. us 리파지토리에 find user by id UID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wait 잡아주시고 자, 이거를 유저 객체로 담겠습니다. 이 컨트롤러에서 로그인이 된 유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유저 모델로 하고 유저. 그래서 유저를 넣어줬죠. 근데 이제 유저가 널일 수 있잖아요. 로그인이 그러니까 회원가입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 유저 값이 널일 테니까 if 유저가 널이면 회원가입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유저 객체에다가 이제 유저 모델을 생성하는 거죠. 회원가입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회원가입 폼을 입력받아서 만들어져도 되고 저는 자동적으로 회원가입 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UID. UID는 유저 어스에 UID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주시고요. 디스플레이 네임도 유저 어스에 디스플레이 네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에도 유저 어스에 포토 URL이 있어요. 포토 UR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주시고, 이거를 이제 us 리파지토리에 사인업이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사인업을 빠른 수정으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생성이 됐겠죠? 예, 생성이 됐죠? 자, 사인업 하는데 만약에 유저 값이 널이면 뭐 널일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널이면 리턴 해주시고 자, 이번엔 이 위에 있는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자, 아, users 컬렉션이죠. 이 컬렉션에다가 add를 하는 겁니다. add해서 user 데이터에서 to map이라고 map 타입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map 타입으로 저장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map 타입을 만들어 줘야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create to map 하게 되면 생성이 자동으로 되고요. 여기다가 return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UID는 UID. 썸네일 귀찮으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return. 그러면은 요세 가지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넘겨주는데,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카멜 케이스가 뭐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리턴 받는 데에도 카멜 케이스 하지 않고 스네이크 방식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투맵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투맵 애드까지 예,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드 하게 되면 이제 그 레퍼런스를 돌려받게 되는데, 자, 여기서 레프라고 해서 await async 여기서 return DRF의 ID를 리턴하겠습니다. 인서트한 ID를 돌려받는 거예요. future에 string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얘는 return은 null 하고 다시 컨트롤러로 넘어와서 사인업을 했죠. await 여기다가 id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디가 널이다.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이 안된 거예요, 사실. 안 됐다라는 것은 이미 파이어베이스에는 인증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회원가입이 안 됐으면은 로그아웃을 처리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파이어베이스는 로그인된 상태고 저희 이 내부 DB에는 로그인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로그아웃 처리해서 다시 시도하게끔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널이면 자, 로그아웃이라는 기능을 메서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자, 여기서 create function 메서드 이렇게 로그아웃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파이어베이스 us에서 instance sign out을 호출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저 객체에다가 null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update라는 get_x에서 업데이트하는 그 화면 갱신하는 방식 중에 하나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는 그 위젯의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일단 컨트롤러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자, 보면은 이 루트 리파지토리를 갱신을 해줘야 되죠. 사인업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그러면 get builder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get builder를 사용하고 얘는 타입을 authentication controller 해주시고 이 builder에는 controller가 담겨져 오겠죠? controller 이렇게 해서 return 뭐 슐러슐러가 될 건데 만약에 컨트롤러의 유저 값이 null이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아,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로 아닐 경우에는 return 홈페이지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도록 하겠습니다. pages 로그인 점 다트 클래스 스테이트레스 위젯으로 로그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페이지 그리고 여기는 스캐폴드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에바 그래서 타이틀에다가 로그인 아이고 로그인 해주시고 const 자 여기다가 body center child 컬럼으로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align main align axis를 센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버튼이 가운데에 이쁘게 나올 거니까요. 다음에 버튼 하나를 두고요. 엘리베이트 버튼 하나 두고, 버튼 이름은 구글 로그인이 되고요. 컨스트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버튼을 넣어주면 되겠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외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태틱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Authentication Controller의 get 방식 to get find. 일단 로그인을 해주시고, 여기 const 네, 여기 부분을 authentication controller에 라이브러리 넣어주시고, 여기에 sign in with Google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만들어 주시고요. 메서드. 그러면은 생성이 됐죠? 자, 요거는 이미 문서에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소셜, 구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그대로 싹 복사를 하셔다가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거를 라이브러리 인풋을 해주시고, 요거는 지워주시고. 이렇게 되면 구글 로그인이 될 거고요. 로그인이 되면 잠깐만요. 일단은 이거는 컨트롤러 컨테이너로 해주시고, 로그인이 이렇게 화면을 이제 보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로그인이 될 거고요. 로그인이 됐다는 것은 이 이벤트 리슨 하고 있는 요 스트림을 리슨 하고 있는 것에 이 유적 액체에 로그인 정보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바로 로그인 함수 태우죠. 그럼 로그인 함수를 태웠을 때 이게 널이면 리턴을 해주시고 하게 되고, 널이 아닌 경우 이 UID를 가지고 파이어베이스에 구글 로그인 했던 이 UID를 가지고 조회를 하겠죠. 근데 저희 데이터베이스에는 유저스라는 컬렉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데이터가 없는 판정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널일 거예요. 널이면 이 유저가 널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이 화면을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로그인 함수를 통해서 이 유저 객체는 이미 널이 됐어요. 널인 상태에서 피니쉬가 되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면, 내 있는 여기가 호출이 될 거예요.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컨트롤러에 있는 유저가 널이니까 로그인을 하겠죠. 그럼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글 로그인이 다시 되는 거죠. 이게 무한 반복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제 회원 가입을 이게 잠깐만. 잘못 설명했네요. 자, 이제 자, 여기 유저가 널이죠. 널이면 널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sign up 해서 users 테이블에다가 이 유저 정보를 인서트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야 되면은 이제 아이디가 들어올 거고, 아이디가 들어왔다는 것은 일단 여기는 이제 유저가 널이지만 여기에 데이터를 넣어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 회원가입한 이 아이디는 document 아이디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도 추가를 해줘야겠네. 업데이트, 여기다가, copy with doc ID로
해주는 걸 하나 만들어줘야겠어요. 요거를 위저 모델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다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는 다 이전에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클래스 객체는 뮤터블한 존재인데, 인뮤터블하게 하기 위해서 copy with를 사용하는 겁니다. 뮤터블과 인뮤터블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 지난 영상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고,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리턴 유저 모델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dog ID가 각자가 널이면 this 이렇게 이게 빠져야 되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 도큐멘트 아이디가 처음에는 없기 때문에 인서트하고 돌려받은 이 도큐멘트 아이디로 카피 위드를 하는 거죠. 아, 유저 객체가 넣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회원가입이 됐으면, 자, 업데이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회원가입 페이지 그 로그인 페이지가 아닌 요 컨테이너 페이지가 보여질 건데, 여기다가는 이제 홈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은 홈.dot stateless로 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scaffold로 감싸주시고, 에바로 해주시고, title은 text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const 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아웃 버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에바의 액션스에다가 로그아웃 버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스처 디텍터로 on tap 잡아주시고, 여기다가는 센터 차인드 텍스트 로그아웃, 이거는 여기는 로그인이 된 페이지이기 때문에 로그아웃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어센티케이션 컨트롤러의 로그아웃이라는 이벤트를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부분을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바디에다가 일단은 메시지를 뿌릴게요. 센터에다가 컬럼 넣어주시고, 첫 번째에다가는 그 뭐죠? 그 썸네일, 그 사용자 로그인이 된 썸네일을 주는 걸로 하고요. 유저의 썸네일을 보여주고, 만약에 이게 널일 수 있죠. 썸네일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디포트 이미지를 사용할 건데요. 디포트 이미지는
일단은 임시로 원래는 에셋에다가 등록해줘서 해주는 게 좋은데 저는 임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efault image라고 해서 여기에 링크 주소 복사해서 붙여주면 네. 이게 아니고 네, 요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에셋에다가 등록을 해주시고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드 값을 200 by 200으로 처리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한 정보, 디스플레이 네임을 보여주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네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한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그 기본기 영상이라든지 GEDEX 설명 영상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파이어베이스 펑션스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이라서, 어찌됐든 이런 설명은 이전 영상들에 대해서 다 다뤘던 부분이라서 빠르게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구글 로그인이 보이죠?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선택하라고 나와 있고, 저는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네요. 자, 오류 내용을 한번 보면은, 플랫폼에 이제 널널 이럴 경우에 저희 파이어베이스, 이거를 지금 진행을 안 했네요. 이거를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안 했다니. 예, 이렇게 해놓고 Authentication도 Get Started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글 이네이블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이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되실 겁니다. 다시 새로 고침, 구글 로그인 선택.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환영합니다 상담님에서 썸네일까지 나오죠. 자, 이 상태로 끝나면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죠. 저희는 이제 이미지 선택을 해서 그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네임 들어가 있고, 썸네일은 구글에서 사용하는 URL 들어가 있고, UID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더둘 거예요. 이미지 등록이라고 하는 버튼을 둘 거고, 자, 그러면 홈에다가 컬렉션으로 하나 더 묶어야겠네요. 컬럼으로 하나 더 묶고, 여기를 위젯으로 감싼 다음 여기다가 expandy 잡아주시고, 밑에다가도 expandy 잡아주시고, 센터 child 컬럼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버튼
텍스트로는 이미지 등록 컨스트 됐고요. 버튼 잘 나왔죠?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컨트롤러에 change thumbnail이라는 이벤트를 호출을 할 건데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잖아요. 이 홈페이지에 컨트롤러를 새롭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홈 컨트롤러 클래스 홈 컨트롤러 getX 컨트롤러 익스텐즈 받아주시고 이 홈 컨트롤러를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 이닛할 때 메모리에 올려도록 인스턴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컨트롤러 그러면은 홈 위젯에 getView 홈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여기서 컨트롤러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컨트롤러 점 컨트롤러 점 change thumbnail 이라고 해줄게요. 컨트롤러 네, change name을 할 때 이미 여기는 이미 로그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저 객체에 UID를 넘겨줄게요. 왜냐면 폴더 경로를 이 UID 폴더 안에 파일을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UID를 넘겨주고요. 얘는 create method를 해주시면 생성이 됐죠. 자, 일단 여기서는 가장 먼저 pick 이미지 이미지를 셀렉트 하는 pick 이미지를 호출해 주고요. 얘는 void pick 이미지 그래서 여기는 이미지 피커에서 pick 이미지 리소스는 이미지 소스의 갤러리로 뭐 옵션 중에 퀄리티가 있는데 퀄리티는 1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ick 이미지를 하면 리턴 타입이 x files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리턴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try catch로 하나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얘는 return null 여기를 async 잡아주시면 에러가 사라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await async 자 이렇게 되면 픽 이미지를 하는 순간 파일이 넘어올 거고요. 만약에 이 파일이 null이면 리턴해 주시고 null이 아니면 이제 업로드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업로드 이 UID를 기준으로 해주는 거죠. 업로드를 진행을 할 건데 이 파일을 넘겨주시고 일단 void 주시고 string uid 그 다음에 x file 자 여기에서 이제 파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펍데브에서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를 사용 이게 누르게 되면은
exampl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네, 이렇게 지금 레퍼런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 레퍼런스에다가 풋파일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죠. 풋파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업로드 태스크라는 것을 리턴을 해주고 이 업로드 태스크를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소스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일단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일단 복사를 붙여주시고 소스 임포트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유저로 할 거예요. 유저 폴더 하위로 그 하위로 또 UID 넣어줄 거고요. 그 하위로 프로파일로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 여기다가 풋파일 해줄 거고요. 이 풋파일에는 파일 객체를 담게 돼 있어요. 파일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이 파일은 IO 파일을 임포트를 해주시고 패스를 담게 돼 있죠. 그러면은 X 파일에 있는 패스를 추출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리턴으로 업로드 태스크가 넘어오고요. 업로드 태스크 그러면은 얘를 리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줘도 되겠네요. 업로드 태스크 예,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X 파일 맞고 UID는 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기를 널로 잡고 if 이게 널이면 return null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task 그래서 if task까지 널이면 리턴 해주시고 태스크에 스냅샷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스트림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어떻게 업로드 되고 있는 현 상황을 이벤트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벤트에 바이트 트랜스퍼가 이벤트의 토탈 바이트랑 같으면 이제 업로드가 완료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벤트 레퍼런스에서 get download URL이 있어요. 이제 요거를 thumbnail download URL로 해주시고 이것을 이제 저희 DB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거를 authentication 컨트롤러에다가 update image URL이라는 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URL을 넣어주시고 생성을 해주시고 생성이 돼 있죠? 퓨처로 돼 있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시 컨트롤러로 가서 여기가 await 됐어요. 자, 그런 다음 이 여기에는 유저 객체가 있죠. 이 유저 객체를 copy with로 유저 객체에서 copy with로 아이고 copy with로 썸네일을 URL을 이걸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고 DB에다가 업데이트 쳐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유저 데이터라고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유저 이렇게 해주시고 메서드 생성을 해주시고 자, 이 유저가 만약에 널이면 return 그냥 해주시고 널이 아니면 요 위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주시고 이 유저스 컬렉션 이제 유저 컬렉션에서 도큐먼트 아이디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유저에는 도큐먼트 아이디가 있잖아요. 유저에는 도큐먼트 아이디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이 업데이트를 해줄 때는 맵 타입이에요. 그래서 유저의 투 맵이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await async 다음에 이거는 퓨처로 감싸줘야겠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은 얘를 호출한 데는 네, 여기죠. await async 다 되면은 업데이트, 화면 업데이트를 처리를 해주면은 화면이 갱신되면서 이 이미지가 변경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새로 고침. 이제 이미지 등록. 그러면은 제가 이미 파일을 등록을 해놨죠. 그래서 요거를 등록하게 되면 아, 화면이 갱신이 안 되네요. 화면이 갱신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홈 화면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로그상으로 오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은 업데이트는 이루어졌을 거예요. 아, 지금 보니까 화면이 업데이트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왜냐면 여기는 홈 컨트롤러를 지금 참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유저 객체가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거는 어센티케이션 컨트롤러가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이 상태가 그랬을 때 업데이트는 이 어센티케이션 컨트롤러를 참고를 하고 있는 getBuilder를 사용하고 있는 쪽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얘를 업데이트를 해주려면 여기 부분을 getBuilder로 감싸줘야겠네요. 여기는 getBuilder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는 컨트롤러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지가 잘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 변경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이미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미지가 등록이 됐잖아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자, 스토리지 보면 유저 폴더가 생겼어요. 그 안에 UID 안에 요 프로파일을 등록을 했죠. 프로파일을 등록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functions에 저희가 등록했던 그것이 트리거가 되면서 이 serve 프로파일 이미지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db는 db url을 보면은 자, 이 큰 이미지죠. 왜냐면 저희 DB는 이 프로파일 JPG를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컨트롤러에 보시면 저 테스크가 완료됐을 때 이 이벤트 업로드한
업로드한 레퍼런스로부터 다운로드 URL을 받은 거잖아요. 업로드한 URL은 원본 파일이죠. 그래서 원본 파일에 다운로드 URL을 업데이트를 해줬기 때문에 이큰 이미지가 여기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지금 다행히도 지금 새로 고침했을 때 요런 시간이 걸리죠. 이미지 파일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것보다 더 줄어들었다면 금방 로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운로드 URL을 생성된 그 200x200에 그걸로 바꿔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자, 그거를 수정을 하면 오늘 해야 될 부분들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네. 아, 지금 그 녹화를 버튼을 안 누르고, 계속 쭉 진행하다가 녹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이전 상태로 돌린 상태에서 다시 찍게 됐어요. 아무튼 그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이 과정은 다운로드 URL, 그러니까 원본 파일의 경로죠. 원본 파일의 경로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원본 파일의 그 이미지를 받기 때문에 축소된 이미지로 변경을 하는 방법은 이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업로드가 완료됐을 때 functions에서 트리거가 발동이 되잖아요. 그 트리거가 발동이 되는 시점이 완료된 다음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 이 과정에서 업데이트, 그러니까 새로운 썸브 파일 URL 요게 이제 그 계정에 업데이트를 해주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전 세팅을 몇 가지를 해줘야 합니다. 파이어베이스에 요 컨피그 세팅을 가져와서 지금 요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add app 해가지고 요걸 눌러 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미 아까 그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주시면 요 밑에 요런 컨피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컨피그를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 복사를 하셔서 여기 상단에 이니셜라이즈드 앱이 있어요. 여기서 이니셜라이즈드 앱을 할때이 파이어베이스 컨피그를 넣어주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줘야 되는 것은 요거 파이어베이스 어드민 SDK 요거를 받아줍니다. generate new private key를 하면은 요런 파일을 받게 됩니다. 요런 파일을 받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인증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 경로에 같이 넣어주시고 이 상단에다가 const 서비스 어카운트 해서 require 해서 이 경로 지금 저희 추가했던 그 서비스 어카운트 JSON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credential이라고 등록을 해줍니다. credential은 admin에서 credential 서트라고 해서 이 위에 있는 파일을 등록을 해주면 인증키가 생성이 됩니다. 자, 요렇게 세팅이 된 다음에 이제 배포를 하면 되는데 배포하기 전에 지금 저희 파이어베이스 저장되는 그 규칙을 보면은 스토리지죠? 스토리지에 유저스 아래 그 계정 이름 있죠? 계정 그 UID 아래 이렇게 등록이 돼요. 일단은 불필요한 것들을 일단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아저 요거 요거랑 요거죠. 이건 삭제하고
자, 그래서 지금 이 UID 개 UID 기준으로 저요 UID 기준으로 폴더가 생성이 돼요. users 아래 저기 폴더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네, 파일 dir이라고 요거를 한번 콘솔로 찍어 본 거예요. 요거를 추가를 해서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거는 샘플 예제 소스고요. 이것이 아니고 제 await admin에서 firestore에서 collection 아이고. users에다가 add로 일단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데이터를 add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서 deploy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류가 났는데 지금 linter 에러가 났네요. 93번째 줄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안 되나 봐요. 네, 배포가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테스트로 여기에다가 파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이라는 거를 하나 등록을 해주면 등록이 됨과 동시에 트리거가 돼서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네, 만들어졌고요. 파이어베이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어 있어요. 패스랑 썸네일이라고 해서 되어 있고 요 경로를 한번 보면은 이건 작은 이미지죠. 작은 이미지고 얘는 원본 파일이에요. 네, 큰 이미지. 이런 식으로 원본 파일과 작은 이미지가 동시에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저장이 되면 안 되고 이 썸네일 요 이미지만 여기에 썸네일로 교체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요 UID를 추출해서 쿼리 조회를 통해서 데이터를 add라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만 해주시면 뭐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파일 dir을 찍었었는데 이 functions에 보면 로그라고 있어요. 로그를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잠깐만요. 아, 파일 dir이 지금 점이죠. 점인데 제가 아까 전에 테스트했을 때는 그 유저 폴더에다가 등록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앱으로 파일을 등록을 하게 되면 유저 폴더로 이제 업로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유저스에 이렇게 UID로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슬러시 하나로 잘라서 이 뒤에 거를 조회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작업을 해주면 되게 되겠죠. 네,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if file dir이 index of 유저인가요? 유저 슬러시가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파일 dir에서 아이고 파일 dir에서 스플릿 잘라주는 거죠. 요걸로 잘라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잘라주고 이게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가 이제 그 UID일 거예요. 이거는 let으로 해주고 UID
UID는 처음에는 이제 빈 값으로 넣어주고 UID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이 UID가 만약에 자, 요거다. 그러면은 UID를 찾지 못한 거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 되고요. 자, 아닐 때만 업데이트를 해주는 로직을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add 쪽은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잠깐 여기다가 주석 처리 해주고 여기서 const user collection 이런 거 해주고 user collection에서 where절이 있어요. where절에서 저희가 UID였죠. UID가 equal 위에서 찾은 이 UID가 같은 것을 get 해주는 거죠. 그래서 find user data라고 해주고 이 find user data에다가 docs에 await로 감싸줘야 되겠네요. docs의 첫 번째 거를 자, 레퍼런스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있어요.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요 썸네일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처리가 완료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배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가 일단 있고요. 여기 보면은 파일 URL은 일단은 오리지널 URL을 만약에 필요로 하시면 여기다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 저는 추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석 처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더블 쿼트, 싱글 쿼트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요거를 더블 쿼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것도 주석 처리할게요. 자, 이제 배포가 됐고요. 자, 이제 테스트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이건 삭제해주고 스토리지에서 유저스의 UID로 프로필 이미지를 지금 하성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이미지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경이 됐고요.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가 잘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이미지로 업데이트가 됐죠. 자, 이 말은 이제 최초 업로드를 했을 때는 큰 이미지로 저장이 됐겠지만 다음번 조회를 했을 때는 큰 이미지가 아닌 작은 이미지로 조회가 되면서 이제 리소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지금 잠깐 요 앱에서 다시 하성이 이미지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다시 이미지 등록해서 하성이 이미지 큰 이미지로 저장을 했을 때 자 이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네, 큰 이미지 아니 작은 이미지 큰 이미지인지 작은 이미지인지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네, 작은 이미지로 불러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새로 고침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이어베이스 펑션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영상들 기대되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